다른 뜻에 대해서는 폴란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폴란드 공화국, 약칭 폴란드는 중앙유럽에 있는 나라이다. 폴란드는 16개 주로 나뉘며 수도는 바르샤바이다. 인구는 3,856만 2,189명으로 유럽연합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또한 유럽에서 면적이 넓은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한데 면적은 31만 2,679제곱킬로미터이다. 주요 종교는 로마 가톨릭이다. 폴란드의 주요 관광 중심지는 크라쿠프이며 브로츠와프, 그단스크, 포즈난과 같은 다른 도시들이다. 북위 46도에서 54도, 동경 14도에서 24도에 걸쳐 중앙유럽의 대평원 지역에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및 러시아, 남쪽으로는 체코 및 슬로바키아, 서쪽으로는 독일 등 7개국과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발트해에 접한다. 폴란드의 역사는 폴란드 공작이 천주교로 개종한 966년에 시작되었다. 폴란드의 첫 번째 왕이 1025년에 선출되었고 피아스트 왕조가 부상했다. 피아스트 왕조는 1370년에 끝나고 리투아니아와 정치적으로 연합하게 되면서 야기예우어 왕조가 시작되었다. 1569년 루블린 조약으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창설되면서 폴란드는 당대 유럽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국가 중 하나로 떠오르며 번영했다. 폴란드는 오랫동안 강력한 국가였으나 점차 쇠퇴하면서 결국 1795년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 의해 완전히 분할되었다. 폴란드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8년 11월 11일에 독립을 되찾았다. 종교적 관용 때문에 폴란드는 매우 다문화 국가였지만 독일과 긴장된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전쟁으로 폴란드의 유대인 인구를 포함하여 폴란드 국민 600만 명이 사망했다. 전쟁이 끝나고 폴란드에 공산주의 정부가 설립되었다. 1989년 공산주의 붕괴 이후 폴란드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폴란드는 지역 강국이다. 역동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GDP 위 PPP는 1.2조 달러로 추산된다. 바르샤바에 소재한 증권거래소는 중앙유럽에서 가장 큰 증권거래소이다. 이 나라는 매우 높은 생활수준, 삶의 질과 안전을 유지하고 있다. 폴란드는 오랜 역사 속에서 독특한 문화유산을 발전시켰으며 16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분의 본문은 폴란드의 역사입니다. 크라쿠프, 폴란드의 전수도 바르샤바의 구시가지, 폴란드의 현재 수도 모슈나의 동화성, 폴란드의 여러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99개의 탑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중 하나이다. 폴란드 왕국은 슬라브 부족들의 합병으로 창안되었다. 10세기경, 폴라니에족을 중심으로 폴란드 왕국이 형성되었다. 966년 가톨릭을 받아들이며 피아스트 왕조가 성립되었고 그니에즈노가 정치적 중심지로 발전했다. 1918년 1113에 1158년과 16세기 동안 폴란드는 다른 유태인 그룹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1138년에 이 나라는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졌다. 1226년에 독일의 수도자들이 폴란드에 초대되었다. 200년간의 분열 이후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중앙 집권 국가가 되었다. 1320년 이래로 폴란드의 왕은 크라쿠프에서 관을 씌웠다. 1385년 피아스트 왕조에 이어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연합 왕조인 야기예우어 왕조가 탄생하였다. 1410년 독일군은 그룬발트 전투에서 졌다. 이 사건 덕분에 발트해로 통하는 길이 열리며 16세기에는 유럽의 곡창지대로 최대 전성기를 맞았다. 1573년 야기예우어 왕조가 끝나고 귀족 계층인 슐라흐타가 국왕을 선출하는 일종의 귀족 공화정이 등장하였고 1596년에 수도를 크라쿠프에서 바르샤바로 이전했다. 오스만 제국,
스웨덴과 전쟁 등으로 국력이 쇠퇴하면서 3국이 차례로 폴란드를 침입해 1795년 폴란드를 분할하여 나폴레옹에 의한 바르샤바 공국 시대 외에는 1795년부터 1918년까지 3국이 지배를 받았다. 그에 맞서 1830년 독립을 위한 혁명 정부를 조직하여 혁명으로 이어졌으나 재정 러시아의 탄압과 사상적 내분으로 독립투쟁은 실패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1918년 독립하였다. 1919년,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지배하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시절을 답습하고자 폴란드군이 커준선을 넘고 소련에 대한 전쟁을 개시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키예프까지 밀고 들어가던 폴란드군은 키예프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되고 금세 바르샤바까지 밀린다. 하지만 바르샤바 전투에서 승리한 폴란드군은 다시 소련에 대한 공세를 재개하였다. 결국 리가 조약으로 폴란드 소련 전쟁이 끝나고 폴란드는 서우크라이나, 서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동부를 얻게 되었다. 1926년 유제프 피우스트스키 원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폴란드의 자유민주 정치는 끝나고 군사 정권이 시작되었다. 1939년 나치 독일과 소련의 침략을 받고 서부 지역은 나치 독일에, 동부는 소련의 분할 점령되었다가 1945년 해방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 폴란드와 독일 사이에 오데르 나이세선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국경선이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옛 동부 영토를 소련에 양도했고 서부에 위치한 옛 독일 영토를 새로 획득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1945년 6월 노동자당 즉 공산당과 사회당이 중심이 되어 통일정부를 세웠지만 1947년 총선 결과 노동자당의 압승으로 공산당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8년에는 노동자당과 사회당이 합병해서 통일노동자당이 되고 1952년에는 인민공화국 헌법이 채택되었다. 냉전을 거치며 소비에트 연방의 간섭하에 있었다. 1956년 이 정변으로 당제일 서기에 복귀한 부와디스와프 고무우카는 민족공산주의자로 친소파를 몰아내고 정치범을 석파했으나 1970년의 노동자 학생 폭동으로 기에레크가 서기장으로 취임하여 친소 노선으로 바뀌었다. 1976년 6월 24일 물가 폭등 등으로 다시 노동자 학생이 봉기했으나 정치 권력의 변동은 없었다. 그러나 경제 실정과 지도층의 부패로 노동자 파업 투쟁이 일어났고 1981년 레흐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노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민주화를 이루며 1990년 레흐 바웬사가 첫 민선 대통령이 되었다. 1999년에 나토, 2004년에 유럽연합에 각각 가입하였다. 폴란드의 지형도 국토는 동서로 689km, 남북으로 649km 뻗어 있는데 북쪽은 발트해와 접한다. 거의 90%에 가까운 국토는 300m 이하의 평탄하고 완만한 지형으로서 국토 대부분이 유럽 대평원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남쪽 국경에 있는 수데티 산맥과 카르파티아 산맥을 제외하고는 100m 이상인 곳이 드물며 중남부의 타트리 산맥에는 해발 2499m의 폴란드 최고봉 리시산이 있다. 중부 및 남부의 일부 지역은 토질이 비옥하고 북부와 서부에는 황지와 이탄지가 많다. 수데티 산맥과 카르파티아 산맥은 비스와 강, 오드라 강이 분수령을 이룬다. 폴란드에서 가장 긴 강인 비스와 강은 국토 중앙을 가로질러 흘러 광대한 유역 평야를 이루고 호소가 산재하는 하류 지역의 운하를 발달시키고 발트해 여러 항구와 내륙 여러 시를 연결하는 교통상의 동맥을 이루고 있다. 오드라 강은 서쪽 국경을 따라 흐른다. 폴란드와 독일의 국경을 흐르는 내륙 수상 교통의 동맥으로 주요 도시 근처의 지역 슈체친, 수송물자는 슐레지엔의 석탄 철광석 등과 공업제품이다. 기후는 온대에 속하여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 사이가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강수량은 가장 많은 남부 국경 산악지대가 1100mm,
가장 적은 중부가 평균 600mm이다. 초춘, 초동을 합쳐 연간 6계절로 구분하며 기온은 초봄과 가을에 0호, 봄 가을에 55, 여름에 20에서 25 이상, 겨울에 0 이하로 연평균 기온은 70이다. 최저기온인 2월은 평균 약 영하 3, 최고의 7월은 약 19이다. 지역적 격차는 적으나 북동부와 남부산지는 평균보다 기온이 낮다. 또한 겨울철 2, 3개월간은 하천이 언다. 삼림도 서유럽의 화렵수림으로부터 동유럽의 침엽수림 사이의 점이 지대로 침엽수림이 발달하고 서남부에는 화렵수림도 섞이며 진귀한 바이슨이나 각종 조수류를 볼 수 있다. 삼림 면적은 국토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대통령궁, 바르샤바 폴란드의 정치체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에 기초한다. 폴란드의 행정부는 대통령과 강요회의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며 임기는 5년, 2회 연임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최고 대표자일 뿐 아니라 국정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총리는 강요회의 수장으로서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수행한다. 점.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며 임명 후 하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의회의 형태는 양원제로 상원 100명, 하원 4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하원은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상원은 중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 내각제의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는 폴란드 하원은 국정운영기관인 정부 구성에 직접 참여하며 상원은 국정운영 참여권 없이 하원의 견제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1947년 공산당 정부가 수립된 후 1989년 7월 초대 대통령의 야루젤루스키가 선출됨과 동시에 마조비에츠키가 이끄는 전후 최초의 비공산연립 정부가 수립됐다. 폴란드 노동자당은 1990년 1월 스스로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하고 사회민주당으로 전환, 41년에 걸친 공산당 일당 통치를 종식했다. 동 11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노조의 레흐 바웬사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현재 폴란드의 집권 여당은 법과 정의다. 폴란드의 행정구역 폴란드의 행정구역은 16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바르샤바를 포함한 5대 도시와 17현으로 되어 있고 도시 인구는 전 국민의 약 50%를 차지한다. 마조비아 지방의 중심인 수도 바르샤바와 폴란드의 맨체스터라는 별칭이 있는 공업도시 우치가 국토의 중앙부에 있으며 남부의 갈리치아 지방에는 노바 후타 제철소가 있는 옛 수도 크라쿠프의 중세적인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부대 폴란드 지방에는 상공업도시 포즈난이 있고 슐레지아 지방에는 옛 독일 공업도시인 브로츠와프가 있다. 그 외에 관공업 도시 카토비체와 비스와 강 하구에 위치한 그단스크 등도 중요한 도시이다. 폴란드군 총사령부 예하 지상군, 공군, 해군, 특수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폴란드군은 1918년 10월 12일 창설되었다. 이 부분의 본문은 폴란드의 대외 관계입니다. 포즈난, 국제무역 박람회. 2011 많은 고층 빌딩이 있는 바르샤바의 금융중심지. 문화과학궁전은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다. 펜덜리노 기차는 폴란드에서 가장 빠른 열차이다. 모든 열차는 PKP에 의해 관리된다. 2007년 GDP는 6,320달러, GDP 성장률 7%, 1인당 GDP는 약 13,400달러이다. 전전은 농업국이었으나 전후의 공업화 정책에 의해 농업인구는 7할에서 계속 감소하고 농공업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폴란드의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 2%, 공업 32%, 서비스업 66%이다. 주요 농축산물로는 라이보리 밀, 보리, 귀리, 감자 및 소, 돼지 말 등이다. 수차례의 경제계획을 기초로 특히 중화학공업이 현저히 성장하여 기계공업이 가장 선도적인 공업부문이 되었다.
주요 공업으로는 철강공업, 조선업, 자동차공업, 농기계공업 및 건설기계, 공작기계 등이다. 또 유럽 제1의 실롱스크 탄전이 있어 폴란드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납, 아연의 산출이 많다. 석유 천연가스가 발견되어 채굴되고 있는데 산유량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러시아 연방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폴란드는 중앙유럽 국가 중 가장 급진적인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 적극적인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 말에는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졌으나 1991년 이후 연평균 제조업 성장률 9%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구공산권 국가 중 극히 드문 수준인 15% 선이다. 2001년이 무역 규모도 수출이 360억 9200만 달러, 수입이 502억 7500만 달러였다. 2006년 기준 수출액은 1124억 달러, 수입액은 1162억 달러이며 최대 교역국은 독일이다. 폴란드는 상당한 양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구리, 황, 아연, 납, 은, 마그네슘, 암염 등의 광물이 많이 나고 무연탄과 갈탄은 세계 5위 보유국이다. 또한 상업적으로 유용한 석회석, 고령토, 점토,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자원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천연 자원은 폴란드의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주요 공업으로는 크라쿠프의 철강 공업, 슈체친 그단스크 그디니아의 조선업, 루블린의 자동차 공업, 바르샤바의 농기구 공업 등이 유명하며 건설기계 공작 기계 오토메이션 기계의 생산도 늘고 있다. 비교적 새로이 일어난 화학 공업은 실롱스크 지방 비스와 강 유역이 중심이고 오시비엔치면은 현대적인 공장이 있다. 우치는 전통적인 섬유 공업 도시이며 식품공업은 전통이 길어 그 분포가 전국적이다. 폴란드의 농지 면적은 15만 km로 전체 국토 면적의 48%를 차지하며 유럽에서는 러시아 연방 다음의 주요 농업국이다. 밀, 호밀, 보리, 귀리가 주요 생산물이고 소, 양, 염소 등의 사육이 활발하다. 철도의 수송 효율은 구미 수준에 가까우며 장거리 버스나 트럭망도 발달하고 있다. 해상교통도 역사가 얕음에도 불구하고 발트해 연안의 여러 항구를 기지로 하는 상선대가 동양해까지 뻗치는 항로를 개설하고 있다. 또한 약 7,000km에 이르는 내륙하항수로의 의의도 크다. 항공로도 바르샤바를 중심으로 국내외 항공회사의 영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른 공항은 크라쿠프, 그단스크, 슈체친, 포즈난, 브로츠와프 등이 있다. 2017년 기준으로 폴란드의 주요 수출 상대국은 독일, 영국,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이다. 주요 수입 상대국은 독일,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로 주요 수출입 상대국은 중국을 제외하면 모두 인접 유럽 국가들이다. 2017년 기준으로 총 수출액은 22만 1,308달러, 총 수입액은 21만 7,979달러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텔레비전, 자동차, 컴퓨터, 담배, 차량 부품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기타 의약품, 반도체, 석유 등 무선 송신 장치이다. 폴란드의 관광객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명소로는 대도시, 역사 박물관, 문화 및 자연, 국립공원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있다. 수영장, 호텔과 식당 체인은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바르샤바, 캐슬 스퀘어는 바르샤바 거주자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이다. 포즈난 교회. 폴란드는 오랫동안 다민족 국가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영토이동과 주민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폴란드인이 인구의 98%를 차지하게 되어 사실상 단일 민족 국가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그런데 인구는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주택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바르샤바 등지에서는 주택을 소유하는데 평균 20년 이상의 긴 세월이 걸린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보편화되어 있고 이혼율은 다른 나라보다 낮다. 복지제도는 무상의료, 연금제도, 신체장애인에 대한 보장,
모성보호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복지의 질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정부에서 정하는 사회적 최저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9년제의 의무교육, 다양한 중등교육, 바르샤바나 크라쿠프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도 충실하여 전통적인 지적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를 포함한 대학 도시에 있는 대형 도서관, 바르샤바, 크라쿠프, 포즈난, 루블린, 브로츠와프, 카토비체, 그단스크, 비드고슈치, 토론 및 슈체친. 인구는 약 3,816만 명으로 그중 약 98.7%가 폴란드인이다. 이전에는 다민족 국가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현재와 같은 거의 단일 민족 국가가 되었다. 그 외 소수파로 독일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 유태인 등이 있다. 폴란드의 인구는 3,800만 명이 넘어 동구권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많다. 폴란드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은 2004년 현재 1.23명으로 유럽 최하위이다. 폴란드의 합계 출산율은 1990년대 초반 이래로 계속 줄어들기만 하다가 최근에 미세하나마 반등하였다. 이 부분의 본문은 폴란드의 언어입니다. 공용어는 슬라브어파의 서슬라브어군에 속하는 폴란드어로 문자는 로마자를 사용하며 체코어, 슬로바키아어와 가까운 언어이다. 현재에도 많은 40대 이상의 폴란드인은 러시아어를 알고 있지만 젊은 세대는 거의 대부분 영어를 배우고 있으며 체코어, 슬로바키아어도 일부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한다. 하지만 주요 외국어는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순으로 배우고 있으며 제2외국어로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생도 많다. 또한 프랑코폰이 참관국이기도 하다. 일부는 체코어, 슬로바키아어를 아는 폴란드인이 1에서 5% 정도 있으며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 리투아니아어, 루시너 등을 사용하는 소수 민족들도 존재하고 있다. 야기예론스키 대학교 모든 교육기관은 국립으로 교육비가 무료이며 의무교육은 유아원 3년, 초등학교 6년이다. 크라쿠프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의 야기예론스키 대학교가, 바르샤바에는 바르샤바 대학교가 있다. 코페르니쿠스, 프레데리크 쇼팽, 마리 퀴리, 요한 바오로 2세 등이 폴란드 출신이다. 폴란드는 마리 퀴리, 헬리크 시엔키에비치, 비스와바 신보르스카, 부와디스와프 레이몬트와 체스와프 미워시, 레흐 바웬사 등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마주르카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폴로네즈나 폴카 등 여러 무곡에 맞추어 춤을 춘다. 타트리 산맥 지방의 남자 춤인 구랄레, 카르파티아 산맥 지방의 콜로메지카, 혹은 오랜 전통을 갖는 크라코비아크 등이 알려져 있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